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빨간 열무김치를 한번 담았었죠. 제가 상온에서 지금 하루 정도 지금 숙성을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색깔도 잘 나오고 이렇게 이제 국물이 약간 자작하게 생겨났죠. 요거는 이렇게 한번 섞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하게 섞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이제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대구 북송로 연탄 숯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그 북송로 숯불고기 별거 없습니다. 이 황금 비율, 이 비율이 제대로 맞아지고요. 재료상에는 사실 연어 불고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꼭 요거 한 가지가 들어가야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양념을 준비하면서 꼭 들어가야 될 그 재료 공개하면서 양념까지 그리고 숯불에서 직접 또 구워보기도 하겠습니다. 한돈의 앞달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종량은 한 650g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근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맞는 양념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이제 갈아야 될 게 있어요. 야채들 요 믹서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파 숭덩숭덩하게 썰어 가지고 믹서기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뭐 양파 4분의 1개 준비해서 이것도 썰어서 믹서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이제 갈아 만든 배 넣고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믹싱볼에다가 담아주세요. 자, 여기 이제 콜라 그리고 미향이나 미림 그리고 또는 맛술 그리고 몽고 진간장 후추 미원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이번에는 생강즙이에요. 즙만 짜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비법, 요게 들어가야 오리지널 북송로 숯불고기예요. 자, 이겁니다. 네, 리고에서 나오는 땅콩 버터. 자, 요거를 넣어 주시는데요. 그냥 넣으면은 땅콩 버터가 딱딱하잖아요. 요거를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담아 가지고 살짝 돌려 주세요. 그리고 녹여 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 정도 이렇게 돌려서 지금 넣었거든요. 요 정도만 녹으면 돼요. 이 정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품기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념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양념이 이제 완성됐는데요. 완성하고 한번 살짝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맛이 안 나요, 원래. 근데 너무 기가 막히네. 양념에.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하고 잘 섞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앞다리살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전부 넣어줄게요. 한 650g에서 700g 정도 되고요. 조금 제가 볼 때는 고기 양이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버물버물 해 놓으셨으면은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양념을 먹이세요. 숙성을 시킨 후에 그리고 꺼내서 이제 숯불이나 연탄에다가 이제 구우시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자, 저는 밖에서 오랜만에 그 숯불을 좀 펴보네요. 이렇게 고기는 지금 30분 정도 숙성을 시켰고요. 숯불 위에다가 구워 드시면 돼요. 자, 오늘 안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또 제가 남해살을 또 먹게 생겼네요. 날씨도 지금 약간 좀 비가 살짝 내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고기가 최고죠. 네, 기름진 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자 1,000만 원 주고 사도 입맛 못 내요. 네.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꼭.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대구 북송도시 연탄불고기 한번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진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사용하실 때도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고기를 살짝만 재우셔서 바로 손님상에 서브해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